네, 안녕하세요. 오스코텍의 윤태영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89년에 미국에 박사학위를 위해서 유학을 간 이후로 한 23년 동안 미국에서 있으면서 스몰 바이오텍 그리고 빅파마 노바티스에 근무를 하였고 2012년 당시 한국 동아제약 혁신신약연구소장을 맡아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8년 동안 이제 동아제약, 동아ST에 근무하다가 작년부터 오스코텍 대표를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스코텍은 뭐잘 아시다시피 레이저티닙 국내에서 최초로 블록버스터를 기대하고 있는 레이저티닙의 원 개발사입니다. 그리고 레이저티닙 말고도 다른 좋은 물건들이 지금 임상에서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이고 저는 오스코텍에서 그 임상에 있는 물질들을 뒷받침할 다른 새로운 과제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날 말씀드릴 내용은 인더스트리에서 제약산업 혁신신약 연구가 어떤 것인지, 혁신신약 연구에 얼마나 많은 사이언스가 들어가는지, 사이언스를 하신 분들이 신약 개발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 그런 리얼 사이언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요일날 뵙겠습니다.